그렇습니다. 두 주머니 A,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의 카드를 꺼냈다.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. 그렇구나. 때 앞에서 끊고.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이야. 아, 적자. P. 합이 뭐래? 홀수에 합이 홀수일 때 A에서 나온 게 뭐라고? 짝수일 확률 구하라. 맞지? 무슨 정리? 무슨 정리? 베이지 정리지. 또 조건부 확률이잖아. 얘를 뭐하라? 나눠라. 케이스 나눠라. 케이스 나눠라. 자, 간다. 케이스 나누자. 그러면 합이 홀수이고 얘가 짝수인 게 있겠고 더하기. 이번에는 합이 홀수이고 A가 뭐일 때? 홀수. 그렇지. 얘 케이스 나누기로 했어요. 얘가 일어날 때랑 얘가 안 일어날 때. 그럼 얘 여섯 번은 홀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. 이렇게까지 써주는 거죠. 왼쪽 오른쪽 중에 주인공 누구? 그렇지. 얘를 여기에 올려서 계산하자라는 거야. 됐지? 한다 그러면 살짝 합이 홀수인데 그 짝수래. 맞지? 그 일단 분모가 뭐지? 한 개씩 꺼내는 거니까 25네. 맞지? 동의해? 네. 한 개씩 꺼내는 거니까 25 맞지? 응. A 다섯 개, B 다섯 개. 뭐 해야 돼? 뽑아요. 뭐 해야 돼? 케이스 네? 빌려요. 또 내? 뭐야? 두 번째네? 뭐라 써야 돼? 두 개. 이. 환. 저. 모. 이. 변. 수. 두. 맞지? 뭐 할 것? 약속하고. A에서 꺼내는 거랑 B에서 꺼내는 거랑 서로 영향초 안 줘? 안 줘요. 안 준다고. 그럼 제발 표 그리라고. 한다. 자, 이렇게 있어. 자,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야. 근데 A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, 2, 3, 4, 5가 있고 여기에 6, 7, 8, 9, 10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. 한다. 얘들아, 합이 홀수야. 합 홀수인 거 먼저 찾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자, 이게 홀수인데, 홀수인데, 합이 홀수인데, A가 짝수인 거. A가 짝수인 거. 합이 홀수인데, A가 짝수인 거. 하나, 둘. 맞지? A가 짝수인 거. 셋, 넷. 둘 다 만족하는 거. 그냥 어깨가 난 네. 어때요? 진짜? 알아. 맞지? 네 개지? 아이, 그럼 가자. 합이 홀수인데, 맞지? 합이 홀수인 게 노란색. 근데 이제 A가 홀수인 거 몇 개 됐어, 그럼 당연히? 나머지겠지? A가 홀수인 거지? 그럼 몇 개야? 그래서 25분에 4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? 말해봐, 새로운 거 있냐? 아니요. 없지? 나 계속 그냥 뭐하고 있어? 그냥 나와가지고 이거 식수고 있지? 그리고 계속 케이스 나누고 있잖아. 얘 케이스 나누고 베이지 정리 계속. 어깨가 남겨있다. 그래. 24번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여기.